오늘 진행 콘셉트는 팔도강산 유산 수비대입니다.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으로 나눠봤는데요. 공연한 사람 이렇게 힘좀 줘봐요. 야, 진짜 힘 봐. 괜찮아! 빨리 올라와줘. 진짜 제발! 됐어! 유형 문화재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못다 하신 얘기 쉽게 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예. 좋네. 야, 이거 뭐? 비주얼 봐라, 비주얼 봐. 공기 탐나요. 어머, 공기. 아, 잘 먹겠습니다. 유형문화재.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동구님, 감사합니다. 먹게 해주셔서. 젓가락, 어휴, 진짜 젓가락 천만 원. 아, 너무 좋다. 행복해. 흑돼지, 흑돼지. 흑돼지 딱. 네, 진짜 흑돼지. 너무 많아, 진짜. 나도. 자, 라면 두 개. 야, 묵밥이 갑이야. 야, 오리가. 와. 이게 향이 뭐야, 이거? 방금 떨고 오리가 향이 향이 아닌데, 이거. 한방. 한방 양 느낌이 좀. 그치. 아, 다음번 만날 때는 진짜 여름날 치면 국물이. 잘 먹었습니다. 와, 맛있네. 자,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형, 우리 곰보러 가나봐요. 그러네. 그죠? 종복 원기술환. 종복, 종복이 뭐야, 종복? 그냥 종복원. 아. 종복원. 아, 종을 보호했다고? 종을 보관시키는 종복원 기술. 아, 얘네 종. 때리도 종이만지 가져왔어. 뭐야, 이거. 종이로 아니고, 곰을. 뭐야? 어쨌든. 취미로 보는 건가? 어? 야, 큰일이야? 와. 영화 보나? 아, 이거 4DX? 자, 오늘 여러분들이 팔도강산 유산 수비대로 문화유산을 잘 보고 오셨는데, 사실 이런 문화유산 말고도 자연유산 또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유산이잖아요. 맞아요. 자, 올해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지리산 훼손을 걱정하던 구례 군민들이 성금 모금을 모아서 지리산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 1호예요? 네. 그래서 특별히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우리가 뭐 학자가 된 느낌이야, 학자. 많이 잡았어, 호일을. 우리가 잡은 거야? 그래. 그럼. 대호 봐봐, 대호. 영화에 나와. 나 일제 시대도 많이 잡았어. 엄청 잡았어. 만년짜리. 아, 찍었어야 되는데. 아, 벌써 만년짜리. 와. 100명에 50만 원밖에 안 돼. 와. 소품이 나고 있어. 그래, 방사했었지. 찍었잖아, 그때. 오, 되게 작아. 되게 작다. 와, 매년 새끼 낳는가 보다. 한다 진짜네. 새끼 귀엽네. 아, 너무 좋다. 아이고. 아유, 야. 되게 맛있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 진짜. 처럼이 좋다. 와. 딱 영상을 보고 보니까 더 이렇게 정감이 가요. 여기로 따온겠냐 어떻게? 한 마리 있어. 거기 한 마리야? 죄송한데 오늘 여기서 자는 거 아니죠? 아, 진짜 말도 안 돼. 야. 고마워. 아까 비박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요. 얘 뭐예요, 이름이? 50번 개체와 저희끼리 오공이라고 불러요. 오공이. 오공이. 아니, 쟤 유리 뚫는 거 아니죠? 방아 유리죠, 이거? 봐봐. 야, 진짜, 와, 가까이서 보니까, 야, 진짜 곰은 곰이다. 형이랑 닮았어. 오, 일어났어! 형이랑 닮았어. 일어났어! 안 보이시네, 위에서. 얘는 여기 있다가 반달이야? 반달, 위에 반달이야. 부위, 어떤 부위? 와, 진짜 반달 같습니다. 쟤는 팬티를 가슴에 입었네. 봐봐, 저렇게 서 있잖아, 그럼 우리보다 더 커.
저희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야생에서 태어났는데 예. 엄마가 이제 동면 중에 출산을 하거든요. 아. 동면 중에 출산하는데 엄마가 양육을 포기를 했어요. 아. 이제 어미가 이제 딴 데로 이동을 해가지고 새끼만 있는 상태에서 저희 직원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당연하죠.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된 거죠. 아. 어쩔 수 없이 버림받은 아이. 야생에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었던. 그렇죠. 곰은 수컷이 있으면 오줌 섰어요? 오 형, 궁금했어. 궁금하죠? 오, 근데 사실 서서 싸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렇게 싸? 저렇게 싸는데 응가 저렇게 싸나? 응가는 저렇게 안 싸요. 응가 저렇게 싸면은 엉덩이 묶게 되잖아요. 야, 저건 지금 내가 저 뒷모습 있지? 내가 후드티를 입고 있으면 저러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개가 응가 쌀 때 포즈 대충 아시겠죠? 살짝 다리 꺾어서. 네, 살짝 뒤에 엉덩이 싹 뒤로 빼가지고. 서서 안 싸는구나. 자, 일단 지리산에 어떤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직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 재우려고?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돈발바다. 야생동물이네요. 수달 혹시 아시나요? 아, 수달 알죠. 수달 귀엽다. 네, 수달이 멸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송진강에는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고라니도 있습니다. 고라니는? 네. 고라니가 물을 되게 좋아해서 하천으로 해서 많이 보이고요. 지리산에서 보면은 많이 보여요. 여기 보면 이게 똥들입니까 이게? 네, 여기 보시면 아. 이제 지리산에서 식했거나 아, 지금 살고 있는 야생 동물의 배설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나 소 안 되면 하나 먹어. 아, 맛있겠다. 이거 한 같은 데 보세요. 한참은 보이죠. 네. 아. 이게 똥입니다. 토끼똥. 토끼똥. 네. 배설물을 보시면은 얘네들이 뭘 먹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겠네요. 네. 이게 약간 준호형 거 같네. 사. 아, 일단 여기 안에서 보는 것도 있는데 직접 한번 예? 야생으로 나가서 야생동물의 한번 흔적을 한번 찾아보면 아니 쟤네들 식사 때 좀 패야 되지 않냐 우리가? 백과의 제일 1등은 뭐야? 늑대인가? 백과의 제일 술 먹고 개들 백과의 1위제는 이분 술. 형 백과래 형 어? 형 백과래 형 술 먹으면 개들이야 아 짱했습니다, 진짜. 기저귀를 차요. 난 야생동물이었었나봐. 저기다가 형 것도 이게 강제해야 돼요. 이 건물 주변에도 이게 다 지리산이거든요. 네. 지리산 자락인데 조금만 가보면 금방 야생동물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그래요? 이쪽으로 걸어 들어갈게요. 발자국 이런 거. 와, 뭐가 있나 보네. 뭐가 있겠죠. 산으로 가면 딱 있나 봐요. 옛날에는 동네에 참새도 많았어. 제비랑. 제비 알 막 그거 보고 그랬는데. 참새랑 제비가 많았어. 박쥐. 박쥐도 많았고. 지금. 밥에. 어디 살았는데 동굴에 살았어. 박쥐가 많이 날아다녔어. 맞아 맞아. 어디 살았는데. 운막 운막. 나는 중국 살았을 땐 많이 봤어 박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로 가서 찾으라고요? 아 좋다. 좋다. 놔라 김준호. 놔라 김종민. 놔라. 너무 힘들다. 놔라 김준호. 여기 오는데 힘들어. 안녕하세요. 등산객이 못 오는 곳이죠? 아 예. 여기는 등산객이 못 오고 비법정 탐방로라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야생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거 인삼 아니야? 산삼? 어? 아니 고수. 그 뭡니까? 손에 들고 계신 게.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사전 답사를 했는데요. 예. 이런 것들도 야생동물이 남기는 흔적이에요. 털 아닙니까? 털. 꼬랑 집박이라고 하는 집박이? 그런 새. 그러니까 집박이. 예, 밤에 숲에서 귀신 소리 내는 새 있잖아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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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내는 새. 천들이 고향이 나오는 그 새요. 아, 예, 예. 그... 새가 여기에서 잡아먹힌 흔적이에요. 아, 잡아먹힌 거예요? 다른 맹금류한테 잡아먹힌. 싹싹! 근데 이거 실제로 곰을 맞닥뜨린 적이 있어요? 야생곰으로? 예, 저는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뒤로 뒷걸음치셨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했고요. 저도 예. 자연정원 훈련장이라고 산 깊은 곳에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곰이 그 근처에 있었는데 저도 이제 갑자기 이제 서로 놀래가지고 곰도 소리내고 도망가고 저도 막 소리내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놀라서 놀랐을 거예요. 거기도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야생동물이 남겨놓은 발자국, 뭐 똥,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흔적들을 찾게 될 건데
이러다가 산삼 발견하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럼 대박이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예. 고사리류가 이렇게 있는데 예. 이 부분만 없잖아요. 예. 이 부분에 뭔 어떤 와, 와. 발자국 있다, 발자국! 예! 예. 아, 여기 누워서 잤나 보다. 이게 고양이다! 우와. 어떤 동물의 발자국이 어디 발자국? 삭, 네. 삭. 삭은 고양이과니까 발가락이 4개가 찍혀요. 얘는 고라니인가 봐. 고라니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발자국이 깊게 찍히지 멧돼지, 않아요. 멧돼지, 멧돼지. 네, 멧돼지. 멧돼지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멧돼지가 의외로 여기 지리산은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래서 네. 가까이까지 내려오고. 그럼 유용도 발자국이 몇 킬로짜리예요? 몇 킬로. 다 성장하지 않는 그런 멧돼지. 사춘기요? 아, 좀 작긴 하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깊숙이 찍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발끝이고 뒤졌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진행한 방향이. 일로 일로 갔으면 여기 또 있겠네. 예, 이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여기. 멧돼지? 예예예. 예. 막 빨아놨어 그걸. 어디? 어디? 이게? 구멍들 막잖아요. 나뭇잎 쪽 있는. 와, 보면 알지. 야, 이걸 딱 추적하는 거 너무 재밌다. 여기 또 여기도 있다. 이게 맞는데? 여기도 있네. 여기. 네, 이런 것들이 다 멧돼지가 밟고 지나가는 흔적들이에요. 아, 여기 멧돼지 놀이터인가 봐. 이것도, 이것도 멧돼지네, 이거?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서 진흙목욕도 하고. 왜 진흙목욕을 해요? 야생동물의 몸에는 진드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흙이 이제 단단히 굳었을 때 긁어버리는 거예요. 몸에다 비비면 그 진흙과 같이 이제 진드기가 떨어져 나와요. 아, 그러니까 자기 애도 가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예, 예, 맞아요. 여기 많이 오네, 멧돼지가. 되게 많은데? 여기가 약간 그러니까 멧돼지 테마파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에도 야생동물이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어? 찾아볼게요, 저희가. 동물이 먹은 흔적이 여기 남아있어요. 먹었다고요? 이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뜯겨진 거, 여러분, 뜯겨진 거. 네, 이거! 맞아요. 김현우 씨가 맞힌 거예요. 뜯겨진 거. 예, 이런 것들이 다 야생동물이 남긴 흔적이에요.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고라니가 뜯어먹은 흔적이에요. 죄다 먹었네. 예,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발자국이라든지 배설물이라든지 다양한 흔적들이 남겨져 있어요. 오늘 야이시 쯤 여기서 해야겠는데. 오, 오, 오늘 야이시 쯤 여기서 해야겠는데. 오, 오. 지금부터 간단한 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왜요? 동물 흔적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을 건데요. 아직까지 못 본 게 바로 배설물. 야생동물의 똥입니다. 제한 시간 안에 찾아오시면 그분은 바로 휴식입니다. 제한 시간에 못 찾아오신 분은 아까 저희 곰 보셨죠? 곰 우리가 곳곳에 똥들이 많이 있어요. 못 찾아오신 분들은 직접 가서 청소를 하시겠습니다. 아, 근호 형 똥 싸지 마요. 자, 분명히 말씀드린 이거 개인전입니다. 개인전. 자, 시작! 아, 똥 찾기? 얘네들 보통 똥을 나무꾼치에 싸지 않나? 난 알아, 난 알아. 나무꾼치에 쉬면서 많이 짜더라고. 냄새가 다 나. 냄새가 안 오지. 똥을 어디 쌌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응가 말려. 이런 데가 있을 거야. 내가 만약에 고라니라면 먹고 굳이 어디 가서 싸? 옆으로 싸지 그냥? 여기서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 많이 먹었으니까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개구리야, 똥 어딨니? 개구리가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개구리 되게 많아. 나 이거 완전 잘하지, 이거. 정글에서 완전 많이 봤어. 시작! 뭐야, 여기 똥 파티네, 여기. 이건 똥이 아닐 수도 없는데. 아, 뭐야, 할 거 없잖아. 더 찾아야겠다. 지금 똥 싸는 거 아니지? 아까 여기서 먹었으니까? 왜 그래? 아니, 아까 그쪽에서 먹었으면 이쪽에 오다가 뭐 좀 싸지 않았을까? 동물인데 부끄러워하나? 그냥 바로 싸지? 이 똥 아니야? 이 똥인 거 같은데? 예?
이거 똥인 것 같은데? 똥이죠? 이거 똥이야. 똥 찾았다! 찾았어? 똥 찾았다. 와, 다 찾았다, 형. 역시 똥을. 똥이네, 그거. 역시 똥박다네. 여기 어디 있을까, 몰라. 됐어. 어? 야, 대박이다, 형. 형, 여기 똥 공장이네. 내려가자, 형. 너 찾았어? 어. 여기서 먹었으니까. 그래, 거기, 역시 거기서 먹어야. 역시. 내가 고라니가 한번 돼봤어. 과연 내가 고라니였으면 밥을 먹고 어디 쌌을까? 더 먹고 또 싸야 되니까 거기서 바로 싸지. 아, 등거 이건 좀 새거다, 야. 이건 옛날 통이. 그런가 봐. 나무 사이사이. 찾았다. 찾았습니다. 야, 바로다. 아, 이거 맛있어. 나무 근처에 쉬면서 많이 싸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거. 이거 응가 같아, 그죠? 와, 똥이 어딨는 거예요? 아니, 똥이 안 보여. 근데 왜 많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야생동물 똥 전문가 김준호입니다. 어떤 동물? 고라니. 고라니. 네, 맞아요. 고라니. 그죠? 네. 우리가 새해 맞았어. 고라니가 먹었는데. 그래, 먹은 자리에 싸겠지. 왜냐면 거기 풀을 또 다 뜯어 먹었거든. 먹은 만큼 싸거든. 똥 봤다! 바로 싸지 뭐. 옆에다 싸고 또 먹고 싶더라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찾으셨는가 보기에. 아, 비슷한 거 찾아왔네. 얘들이 많이 온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니래. 나 이건 줄 알았어. 이거 아니래요? 땅콩이래. 진짜요? 땅콩이래. 진짜요? 말도 안 돼, 이게 땅콩이래. 드셔보세요. 찾았어? 봐봐봐. 1분 전! 갔네. 갔네. 얘네들이 많이 싸나 봐. 아니, 고라니가 잔뜩 거기서 먹었어. 어이구, 어이구, 왔어요. 어이구, 어이구, 왔어요. 여러분들이 다 가져오신 똥들이 고라니 똥이에요, 고라니. 그죠? 이 루아 커피 같이 생긴 거. 아, 야, 똥을 얼마나 싼 거예요? 큰 형이. 다 가져오신 똥들이. 근데 푸콘 형은 아직도. 푸콘 형은 곰똥 치우러 가야지. 대프롬이 치워야지, 같은 곰끼리. 다 찾았어, 나만 못 찾고! 이거 똥 아닐까? 이거 못 찾았어? 찾았네. 찾았네. 봐봐, 뭐예요? 이건 똥이네, 완전히. 뭔데, 봐봐. 이거 원두 아니야? 원두야, 원두. 먹었어. 너 어디 지퍼를 갖고 왔냐? 너 어디 지퍼를 갖고 왔냐? 털 아닌가 싶어갖고. 보여드려. 어, 한번 줘보세요. 어, 이거 네? 똥 아니야? 여기서 갑자기 과습, 반단 과습. 어? 반전으로 갑자기. 반전으로 갑자기. 반전으로 갑자기. 뭐야? 뭐야? 그냥 후운 것 같아. 고라니 똥 잔뜩 있었어. 집에 작은 똥이었어. 아니 여기 털들이 있어가지고 멧돼지 똥인 줄 알았어. 아, 이건 털이 아니라 곰팡이들이 아, 이제 곰팡이. 아, 곰팡이 커지면서 이렇게 실같이 낫도 보면 이렇게 실처럼 되는. 낫도 가져왔어. 곰팡이.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 찾았어요. 아니야, 내가 제일 처음 찾았는데? 네가 찾으면 얘가 찾고 나면 그 뒤를. 아니, 내가 제일 처음 찾았는데 내가 조용히 하고 딴 데 가서 다른 것도 보려고 다른 똥도 찾으려고. 아, 아니네. 아니네. 아, 실수 안 치워? 주머니, 주머니. 아, 왜? 어떻게 됐는데? 주머니. 야, 또 뭔데? 주머니. 아이씨! 아이, 주머니 터졌어! 주머니 터졌어! 아이씨! 데프콘 씨만 똥을 못 찾아오셨기 때문에 고무리의 똥 청소는 데프콘 씨가. 아까 똥도 하지 않았어요? 아까 똥도 하지 않았어요? 왜 소똥도 했지? 똥 전문이야. 똥 전문이야. 똥 전문. 똥 치우는 박사. 똥반장이야. 우리는 그 데프콘 똥 치우고 있을 때 위에서 과일을 데프콘하고 고무한테 던져줄게. 둘이 싸워서 먹고. 둘이 싸워. 아니, 걔 집어넣고 치우겠지. 뭐 집어넣고 치워야지. 뭐 치워요? 다 이겨. 걔랑 같이. 다 먹으면 열이 많이 받았어. 자, 가시죠. 우리 푸콘이 형 똥 칠 때 아까 그 의자에서 보고 있을까? 좋다.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긴장했어. 아. 자, 바로 가시죠. 오공이 너 왔다고 새 친구 들어왔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니? 에프컴의 첫사랑. 오공이 왜 말해? 오공이.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말리는 수가 있어서 힘이 들면서 지가 소름끼쳐. 봄이 덮칠 수도 있어. 눈을 마주치면서 천천히 도망가라. 눈을 마주치면서 천천히.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곰 있네. 예? 똥을 못 쳐가지고 똥을 치운. 아니면 빠스만 입고 들어갈까? 공식 첫 쌈을 뜹니다. 영화 개봉했대요. 데프베어라고. 데프베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데프베어의 첫사랑. Fall in love. 야, 이거 19금이야? 아니, 자기가 알아서 조절한대, 배우가. 플라토닉 사랑이겠지. 그녀와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의 살기로 결정하면서 끝난. 와. 오공이랑? 데프 배우. 자. 빰빰. 와. 와. 자기 한다, 한다. 불쌍했어. 아, 여주인공은 없으신데? 아이고. 외로워 보인다. 아, 외롭다. 스타트가 외롭다. Siempre que te pregunto. 지금 뭐 하는 거지? 구석구석 상았나 봐. 이게 자기의 이제 여자친구의 흔적을. 어? 또 어딨냐, 오공아. 또 어디다 쌌니? 우리 오공이 또 어디다 쌌어? 오공이. 오공이 재능 보낸다. 기분 좋아, 오공아? 내가 대신 창피해서? 아, 찰리 채플린 그래, 연기. 보통 저기서 노래하면 되게 멋있겠다. 뭔가, 너무 힘들다. 공연인데, 진짜 공연이야. 저게 뭐야? 아, 무전기 같은 거 없나? 저 그네도 한번 태우고 보고 싶은데. 멤버들이 오빠 저기 창문에서 보고 있는데 오빠가 마치 고민 것처럼 장난 좀 쳐줄 수 있어요? 어디서? 여기 멤버들 보는 저 창문에서 보고 있잖아요. 토큰 오빠. 그랬다. 그네 타실게요. 토큰 오빠 그네 타실게요. 들었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아, 잡아 공격. 오, 조심해야 안 되는데. 아, 다. 아유지. 겁이 많아서 저거 못 타. 겁이 많은 대품배요. 아니, 저거 타라고. 과장을 주세요, 과장 하나 던져보세요. 과장. 네. 자. 오! 좋은 거 받았는데? 가자 이제. 끝난 것 같아. 야, 망했다 이거. 다들. 안녕. 안녕. 대표배요. 아, 힘이요.
어떻게 보셨어요? 낚였어요, 낚였어. 아, 어떻게. 사랑과 그런 의미가. 그냥 대부분 이제 원맨 씨와는. 아, 희수 씨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 희수 씨. 아, 영아, 영 별로다. 아,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감독관님, 똥은 거의 다 어떻게 돼요? 똥 정리가 다 되셨으면은 예. 밑에 떨어진 나무 토막을 예. 일부만 좀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나무 토막이요? 아, 여기 이거 이런 거 나뭇가지 이런 거요? 네. 고공이 장난감입니다. 이게요? 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 와, 별 보인다. 야, 저거 봐. 와. 야, 그거 뭐야? 반달곰. 조금딸, 반달곰 갑니다. 저 반달이야. 조금딸 아니야? 와. 진짜 희한하네. 반달곰 그 마크처럼. 그지? 그러네. 탐사무 저 있어요? 너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내일 아침인가 보다. 조업처럼 고목, 고목. 야, 내일 아침인가 보다, 탐사. 그죠? 고목이야, 고목. 이윤식! 아니, 역시. 많이 드셨어요? 예, 덕분에요. 네네. 일단은 뭐 거기까지 감사의 말씀을. 뭐 하기도 전인데 왜 나만 피곤한 것 같지? 나 목도 지금 너무 아파. 목이 이제 와서 막 힘이 너무 들었나 봐, 그분하고. 그런 의미에서 식사는 다 드리겠습니다. 에? 뭐라고? 아? 에? 뭐라고? 아? 이게 이때 내가 있지? 아, 뭐야? 이건 뭔 일이래? 입대하기 전에 마지막 강남을 드립니다. 이게 뭐 최후의 만찬 이런 거 아니지? 어? 이제 안 하면 뭐 늦어. 아, 많이 못 먹겠네. 네? 충분히 많이.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일 이상 드시면 겨울잠 주무셔야 돼요. 어, 배불러. 어, 아니에요. 그 헛배예요. 여기 먹었는데 무슨 헛배야. 헛배. 우와. 우와, 이거 보니까 다이어트 중인 것 같은데. 너무 낫다, 야, 그럼. 야, 지금 큰일 났다, 야. 어떡하냐. 아, 근데 많이 못 먹었어. 태풍고정이 오늘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가지고. 네. 생선가스를 4개만 드시더라고요. 체했나봐. 생선가스를 4개 드시네. 4개밖에 안 먹고. 4개밖에. 형은 역시 절제 있어요. 어, 왜 이렇게 멀리 도망가 있어요, 뭐. 아니야, 게임은 다 만나겠지. 한번 가야죠. 자, 오늘 기분 좋으시니까 하나 더 좋은 소식 말씀드릴게요. 어, 또 있어요? 특별히 전원 실내 취침하겠습니다. 멍치지 마. 아, 진짜. 야, 야, 야. 하나, 둘, 셋. 단. 단. 실내가 우리의 DAN. 미스터 단. 단. 중요한 임무가 남아있는데요. 봐봐. 짠구야. 안 만나요. 어떤 임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영상 보세요. 영상 있다고? 아, 뭘 대단한 걸 하려고 그러길래. 와, 겁을 줘. 어, 뭐야? 뭐야? 다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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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 하는 거야? 안 돼. 어? 어이, 뭐 하는 거야? 참 부장을 휘감는. 드디어 제작진은 왜? 임팔라 사냥에 나선 암사자를 발견. 뭐하는 거야? 네? 사자와 제작진의 거리는 불과 3m. 아, 왜 이래? 녀석이 마마무게 달려들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가까운 거리. 뒤에서 또 다른 수사자가 나타나 졸지의 제작진은 두 사자 사이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희 뭐 이런 거 촬영해요 오늘? 저희가 특별히 오늘 지리산에 온 이유가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이자
야생동물의 천국이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밤에 자연다큐를 찍으셔야 되는데 보통 자연다큐를 찍으려면 최소 1년, 한 6개월 이상 찍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단 하룻밤밖에 없습니다. 튀지 마요, 그럼. 그래서. 맞네. 정답이네. 그래, 역시 주영이. 우리를 그냥 뒤지 뭐. 그래서 올라이트 야생 감사 복불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였나 보네. 올라이트니까. 배고플 테니까. 야식도 중요해, 라면하고. 단. 단. 모두가 올라이트 할 필요는 없죠. 아, 그렇지, 그렇지. 오늘. 푸샤샤. 와, 들으려면 내가 볼 때 야생 동물보다 더 무서워. 차라리 야생 동물이 오늘 혼자 죽지는 않을 것 같아. 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세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팀은 바로 쉬실 수 있습니다. 주무시면 돼요. 아, 두 팀이 나가나 봐. 아, 그럼 2교대예요? 한 팀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갈대 습지로 나가서 모기.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포유류 세 종을 촬영해 오시면 됩니다. 포유류 세 종? 물고기, 물고기. 포유류는 물고기 아니지. 물고기 생선이고 생선이고. 고래가 뭐야, 고래. 고래 포유류고. 새끼를 낳는 게 고래야, 여기서 찍는 거. 새끼를 낳으면 포유류 아니야? 아니, 그러면. Sorry. 사람. 보니까. 아니, 삭. 고라니. 쥐. 오늘은 습지에서 찾으라고? 아이고야. 너구리도 있을 거. 너구리? 두더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리산 깊은 곳에 잠복해서 야생동물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촬영을 해오시면 됩니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진짜 안 된다. 그건 진짜 안 된다. 자, 제가 온라인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아, 온라인? 그렇기 때문에 담당 VJ분들도 공동 운명체예요. 아마 여기 VJ분들도 지금 이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아마 좋지는 않을 텐데 제가 세 팀으로 나눠야 되는데 낮에 두 팀 세 분씩 다 했잖아요. 네. 세 분 중에서 이 사람은 필요 없다. 우리 팀은 종민이 형을 던질 테니까 그쪽 팀은 푸콘이 형을 던져. 나가. 그러세요. 푸콘이 형을 던져. 야, 왜 던지셔? 아니, 왜 던지는 거야? 이렇게 던져. 야, 상을 안 돼. 상을 안 된다고. 안에서 자든 밖에서 자든 많이 받았거든요. 그 친구와 함께 동침하고 싶습니다. 목이 바짝 흐르셨습니다. 그래요. 자, 복불복 설명드릴게요. 총 3라운드로 진행되고요. 각 라운드마다 1등 팀은 3점, 2등 팀은 1점, 3등 팀은 0점입니다. 그래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팀부터 야생 탐사 임무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겨서 누가 지리산을 택하는 거야? 자, 온라인 야생 탐사 복불복 첫 번째 미션은 카메라를 지켜라입니다. 복불복이네. 아, 힘들어하는 거구나. 미션 세팅해주세요. 뭐야? 카메라 먼저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저게 카메라입니다. 저게 카메라입니다. 자, 들고 계신 쟁반이 카메라고요. 그 위에 있는 게 메모리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피해? 이거 뭐 세운 거야? 자, 설명드릴게요. 카메라를 머리에 이고 15바퀴를 돌아서 반대쪽에 있는 통에 메모리를 쏟으시면 됩니다. 아, 지압판! 아, 지압판이에요! 아, 이제 여기 코끼리 지옥인! 코끼리 바보, 지압 바보. 코바야, 코바야. 아우! 자,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시간이 오버되면 바로 실격이고요. 그러니까 요령 피우지 마시고 30초 안에 15바퀴 돌고
건너서 쫓기까지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진짜 다큐처럼 하겠어. 아, 우리 이거는 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면 지하판 세팅하겠습니다. 지하판 놔주세요. 자, 1번 정준영 씨가 도전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형, 해줘. 세달라고? 시. 아직 안 됐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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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을 때네. 너무 잘해. 몇 초예요? 자, 정 3초. 자, 두 번째는 내가 먼저 할게. 아니, 내가 먼저 해야. 정말 곰 같다, 정말. 야, 너 같은 팀 아니냐? 어? 자, 제프콘 씨.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알겠습니다. 30초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좀 더 빨리. 네. 느려. 장치마, 장치마. 느려. 장치마. 더 빨리. 그리고. 30초. 9. 아홉. 좋아. 안 돼. 하나. 둘. 어, 이렇게. 넷. 잘 막히네. 됐어. 다시 와.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진짜로? 자, 잠깐만. 총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진짜 이거 야 이거를 앞에 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했다? 이야 이게 분명히 나는 이거 이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노는 순간 얘가 이렇게 갑자기 점프를 해봐. 분명히 나는 이거 이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노는 순간 얘가 이렇게 갑자기 점프를 해봐. 해봐 진짜 해봐. 뭐 절대 할 거야. 아 웃겼다. 어서 웃겨 이게. 다음 팀 선수 나와주세요. 동구야, 진지하게. 동구가 어떡하냐 문제. 쟤도 이렇게 가는데. 윤동구 씨 가겠습니다. 준비. 어, 뒤에 다 흘렸어. 야, 뒤에 다 흘렸어. 야, 뒤에 완전히. 네. 너무 느려. 20초. 다섯. 너무 느려. 20초. 다섯. 좋아. 11초. 여섯. 22초. 일곱. 23초. 여덟. 40만. 22초. 일곱. 23초. 여덟. 좀 해야 돼. 아홉. 14초. 15초. 너 빨리. 이게. 좀 빨리 해야 돼. 느리게. 너무 느린 거 아니죠? 빨리 해야 돼. 13. 되게 빠른 거야? 14. 15. 15. 빨리 와. 앞으로 와. 아니지? 됐어. 됐어.
그대로 있어. 동구야, 동구야,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진짜로? 됐다. 감독님, 내 거 내 거 어디 있어? 내 거. 이겼어, 이겼어, 이거 봐. 이겼어, 이거 봐, 이거 봐. 천천히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빨리 빨리 하라고, 몇 번 얘기했니? 동우야. 됐다. 됐다. 이전까지. 이거 들고 가세요. 이거, 이거 들어가.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들고 가시면 돼, 이거. 그죠? 그럴까요? 이 팀은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나머지 팀 먼저 한 다음에 태현이 형 하게 해볼게요, 한번. 그러면 준호 형부터 출발해.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동구야, 어떻게 된 거야, 너? 3-1로. 피카우가 9분만 더 하는 거 좀 힘들어. 야, 시비하니까 서해줘. 오바이쇼를. 아니, 누가, 나는 형이 얘기한 줄 알았어요. 여유 있다고. 누가 여유 있다고 그랬어? 내가 그랬다. 아. 여유 있다. 너무 있다. 됐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와, 동구 형이 말아먹었지. 동구야, 이거 진짜 못하는 것 같아. 동구야. 이거 도는 걸 못하는 거야. 아, 나 이거 잘해요. 도는 거 못해. 준비. 무조건 빨리 해야 돼. 여기 2등이라도 해야 돼요. 빨리 와서 많이 털어야 돼. 형, 2등 싸움이야. 가겠습니다. 준비. 영원히 못 버리. 망치면 지는 거고. 아, 제발 망쳐라. 우리가 1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우리 팀. 야. 동민이가 어떻게 따라서 다르네. 아, 아! 에이, 야. 좋아. 어? 예. 그런 자세 좋아. 아니야. 아! 빨리 돌아. 있는 걸 못해. 자! 기자감 만들어보자! 그렇지! 야, 빨리 돌아, 내 스타일대로. 준비. 빨리 보는 게 나, 그냥. 하나, 둘. 와. 선생님 와! 와! 선생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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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가!
일단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봐. 이겼어, 이겼어. 자, 뭐 일단 기다려봐. 야, 이거 나쁘기다. 자, 야, 이겼다, 이겼다. 조명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어쨌든 정준현 씨, 차태현 씨 팀은 뭐 보나마나 1등이고요. 두 분 가져가서 한번 육안으로 볼게요. 좋았어. 끝까지 집중력. 집중이 좋았어. 와, 좋았어. 진짜, 진짜. 다 뺐어. 우습게 다 뺐어. 내 입에서도. 준현 씨. 입에서도. 준현 씨. 준현 씨. 난 고민 때문에 제가 됐어. 준현 씨.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요, 지금 동민이가. 야, 동민이가 대박이었다. 야, 유한이도 잘했어. 진짜, 와. 아, 잘했다. 네가 아까 딱 붙기 전에 호루라기 입을 때 내 심장이 멈추더라고. 진짜. 나 장난치는 줄 알았어. 난 네가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 대박이라서 오늘 제일 좋은 거 알아? 동부야! 삑! 하나도 안 흘려. 앞으로. 됐어, 됐어. 됐어, 아웃, 아웃, 아웃. 동구야! 완전 나왔어. 동구야! 아, 완전 나왔어. 야! 정말 옆에서 웃으면서, 진짜. 야. 진짜. 하고 옆에서 너 낄 거야.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라운드 카메라를 지켜라 하는 차태현, 정준영 씨 팀이 1등, 그리고 김종민 데프콘 씨 팀이 2등, 그리고 김준호, 윤동구 씨 팀이 꼴찌 했습니다. 온라인 야생 탐사 복불복 두 번째 미션은 선빵 날리기입니다. 아, 이름만 무시무시하고 안 그럴 거예요. 자, 다큐를 찍다가 혹시 아, 동물의 선빵을 날리라고요? 곰을 야, 다큐 찍다 선빵 날려요, 되냐? 아니 진짜 너무 아니 그거는 그냥 아니에요? 한 연예인의 헛소리고 그 반영을 하면 우리 산에 보내겠다는 거 뭐야? 뭐, 옛날 몰라 이거 태도로 딱 날린 거? 멧돼지를 만났을 때 올바른 행동 요령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부한다. 땡땡. 선빵 대신에 물빵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물빵? 뿅망치 게임 아시죠? 그 룰과 똑같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은 바로 물을 뿌리시면 되고요. 지신 분은 재빨리 얼굴 갈기를 풀어서 가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렸는데 풀었으면 다른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아니, 맞는 거야, 이거. 큰 형 못하잖아. 나 못해. 냄비로 찍었잖아, 옛날에. 가위바위보! 태프들이 진료 형 냄비로 찍어서 찍었잖아요. 방식은 토너먼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팀인 관계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부전승으로 올라갈 한 팀을 결정할게요. 오, 가위바위보 잘했어. 가위바위보 하면 1점 분씩 나오세요. 야, 잘해. 야, 가위바위보가 1점 많이 나오네. 형이 좋아, 형이 좋아. 가자, 가자, 가자. 1점 먹고 시작하자. 제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무조건 네. 이겨야 돼요. 자, 차태현 씨, 정준영 씨는 부전승으로 올라가셨고요. 나머지 두 팀은 5판 3선승제로 하겠습니다. 5판 3선승제요. 선수는 언제든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겨야 이거 동구야, 이건 이겨야 돼. 태프가! 동구야! 하나. 오케이! 어? 아니, 이거는. 아니, 안으로 들어왔어, 안으로 들어왔어. 머리로 왔어, 머리로 왔어. 머리로 왔어, 머리로 왔어. 안으로 들어왔어, 머리로 왔어. 머리로 왔어. 머리로 왔어. 머리로 왔어. 1대 0. 좀 빨랐어. 왔어. 형이야. 1점. 일단, 얼굴 닦아주시고. 타이밍을 보고. 계속해, 네가 계속해, 질 때까지. 자. 자, 1대 0입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지 마. 이거 연습 연습하자. 아니 잠깐만 이거 안 돼. 가위바위보. 어, 뭐야? 어? 뭐야? 아니. 2대 0. 너 방금 치냐? 땡겨, 땡겨. 자, 하시는 전략을 찾는데. 저도 문제야. 저희가. 이게 지금 몰랐어. 저희가 여기서 지금.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2대 0이고요. 자, 지금 2대 0이고요. 태풍골! 아! 마시고. 우와! 가위바위보! 터져! 됐어! 터져! 됐어! 1대2! 이어 대풍골! 가위바위보! 터져! 됐어! 됐어! 역전 가능해! 오, 역전 가능해! 아, 멋있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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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요. 나는 내가 저도 지문 끝이야. 각도 한번 볼게. 이면 풀면 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야. 가위바위보. 정우야, 제발, 진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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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자, 윤동구, 김진호 씨. 우와, 결승전 올라갑니다. 이야, 어? 우와, 얼굴. 자, 이제 결승전 하겠습니다. 자, 선수 준비해 주시고요. 자, 붙여. 자, 가실게요. 야, 완전 1등이 아니네. 동구야! 살아있네! 똑같이 5판 3선승제입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대 0! 잘했어! 어차피 형, 방 들어가세요. 자, 갈게요. 와, 이게 심리전이다. 남자는 주먹인데. 남자는 주먹인데. 됐어. 가시죠. 가위바위보!
공유 사라고. 아, 여기 분명한 방어적인 사람이네. 공격을 할 생각은 진다. 가위바위보! 야, 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형 느려 느려 안 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눈이 무척 따뜻하다고 내가 말한 적 없나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3라운드가 남았는데 3라운드에 걸린 점수는 여러분들께서 다수결로 정해주세요. 다수결로 정해주세요. 다수결로? 상의? 상의에서. 상의. 상의해. 자, 그럼 한번 상의해보자. 상의해보자. 다수결 어때? 다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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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수결. 자, 점수 어때요?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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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만점 하겠습니다. 아, 만점. 예. 네. 만천. 바꿔서 생각해봐라. 홀. 이 사람들이 1등 하고 있으면. 만천 1점.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공동 1등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한 번 더 뭐. 그러면 5점하고. 안 나오게 해야지. 5점하고 공동 1등이 많이 나오면 물따기. 3판 2승. 아, 오케이. 오케이! 5점! 아유, 5점! 5점. 그 다음 3점. 5점 1점 빵 써버려. 5점 1점 빵 써. 5점 오케이! 1점 썼다. 만약에 우리가 1등인 상황 이렇게 했으면은. 영 삐졌어. 일단 물을 이렇게 다 뿌렸어. 다 가! 다 가라고. 오늘까지만 그렇게 딱 지금 기분은 어때? 좋지 뭐. 우리도 그래. 나도 날 것 같아. 온라인 야생 탐사를 하려면 체력과 인내력이 인내력이 중요하잖아요. 인내력? 이걸 내 또 이걸. 내 또 1등이네.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미션은 오래 버티기입니다. 왜? 뭐 어디서 버티? 이거지 뭐 이거. 뭐지 이런 거. 어떤 자세로 오래 버텨야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동구! 동구! 이건 여기가 1등이다. 자. 이건 네가 해줘야지. 아 이거 정확하게 해. 봐봐. 오! 존나 낫다. 오케이! 오케이! 그나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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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야 위에 있을 생각 하지 마. 야 우리가 만약에 이거 2등 하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아니 어떻게 남아요? 공돌아 기다려. 형이 갈게. 그러면 내가 올라갈 테니까 네가 버티라고. 무슨 거요? 무슨 거요? 나 요즘 많이 가벼워졌어. 야 이 기선처럼 가벼운 애를 왜? 그나마가 아니야. 안 내면 지금 거 가위바위보. 우와, 처음에. 안 내면 쏠래. 가위바위보. 오케이, 두 번째? 막판이야? 안정. 어. 우리 마지막이야. 와, 이거 진짜. 이거 1, 2초 싸움일 것 같은데. 올라오게. 올라오게. 됐어. 됐어, 이렇게 다 충분해. 아니, 아니 충분해. 잡고 있어. 안 돼, 안 돼.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아니, 나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해하지 마. 재미 나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해야지. 아니, 아니. 여기 뭐 이런 데 이런 느낌. 허리가 되게. 올라와. 아까처럼 올라와.
돼? 어, 써도 돼. 써. 써도 돼. 자세가 중요한 거야. 충분해. 아직 한 20초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옷 하자. 형, 손 풀려요, 형. 와, 이거 나도 힘드네. 야, 그만해, 이제. 됐어. 아니야. 1등은 찍어야 하겠지? 형, 우리가 아까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아, 내가 힘들어. 야,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자, 태훈이 형이 몇 초예요? 57초 아, 12입니다. 와, 야, 힘들다. 야, 1분을 했어? 1분 안 했잖아, 그래도. 이게 우리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2등만 하면 산에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뭐, 아, 고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우리가 고를 수 있어요. 형, 형 힘이 닿을 때까지, 내 힘이 닿을 때까지 버텨줘야 저쪽이 아무리 버텨도 못 버티는 거야. 어? 자, 일단 숙여봐. 에? 숙여봐. 숙여봐. 이거 숙여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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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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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해보게. 나도 한 번 해보자. 자, 확 올라오면 안 돼. 천천히. 자. 아, 한 번만 해보자. 종민아,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맞으라고요. 민아, 가서 싸워. 팔 피면 시작이죠? 팔 안 피면 아니에요? 어려워. 됐어. 이게 버스야. 됐죠? 아예 난 아파. 좀 아파. 아예 난 아파. 좀 아프다고요? 빨리 펴. 하늘까? 잠깐 내세요. 하늘까? 잠깐 내세요.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고 잠깐 내니까 이런 거 하지 마.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네가 자꾸 형. 잠깐만 내니까 하지 마. 힘들려. 불안해서 보세요. 불안해서 보세요. 야, 니네 언제 할 거니? 니네 언제 할 거니? 형이 밑에 있어야지. 어쩔 수 없지. 힘 때문에. 지리산 가서 왜 그냥 저기 나무에서 해, 나무에서 한 사람이 카메라 들고 한 사람이 카메라 들고 진지하다 진짜. 형 안경 벗으면 내가 웃기잖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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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까다로워.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까지 웃음이 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어? 양모, 진짜 양모 같아. 아. 잠깐 천천히 올라갈게요. 올라. 잠깐. 어, 벌려. 자, 됐어요? 어. 자, 가자! 오, 좋아, 좋아. 오. 어디가? 오, 어려웠다. 야, 야! 승지가 보인다! 승지가! 2등을 해야 돼, 형. 2등을 해야 돼요. 어? 이래서 1등 하는 거 아니야? 발표하는 김종민 씨! 발표하는 김종민 씨! 김종민 씨! 야! 야, 여기. 1등 하려고 한 거야. 어우, 떠나는 사람을 잡는 느낌이야. 가지 마. 야, 스타일리스트 저쪽으로 가라. 웃겨가지고 못 하겠다. 가지 마. 발표해주세요. 발표. 확실히 해주세요. 김종민 씨, 지금 반칙 계속 들어갑니다. 아, 1등 하려고 그러네. 와. 야, 이만큼 해도 2등을 해야 이제. 지금 2등이야, 얘네가. 지금 몇 초에? 지금 몇 초에? 보여주지 마세요. 이제 잡혀서 뭔가 자리가 잡혀서 갑자기 힘들다가 안 힘들어. 이제 0점이 됐나 봐. 이제 0점이 됐나 봐. 끝났어. 진짜 1분 넘은 것 같은데? 기록은 마지막 팀까지 하고 나면 말씀드릴게요. 많이 했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 죽어버렸어요. 나봐 해보자. 근데 허벅지가 너무 얇아. 허벅지가 너무 얇대. 형 이거 확실히 동구가 올라가 봤어? 아니 지금 해보려고. 뭐 안 될 것 같아. 근데 딱 느낌이 잡히면 바로 우리 팔 피고 시작할 거예요. 네. 안 잡히면 내려올 거고. 네. 아 근데 허벅지가 너무 얇아. 어 됐다. 아, 줄 엉덩이 바지 터질라 그래. 어 거기 형 방귀 뀌는 거 아니지? 지금 안 돼요 지금 선생님? 죄송한데 다들 좀 주행해야 되는데 경고 좀 해주세요. 선생님? 어. 야 한 달 올라왔는데 힘드냐? 형 지금 지금 선생님? 형 엉덩이 지금. 아 근데 미끄럽다 이거. 동구가 악발이어가지고 동구가 밑에 있는 게 낫겠네. 하지 마. 빨리 벌리면 시작.
이거 뭐. 팔 벌려. 다리 펴. 이거 아니, 뭐야? 팔 벌려, 진짜. 머리 탔어, 머리 탔어, 머리 타면 안 돼. 진짜, 머리 타면 안 돼. 괜찮아. 팔만 얘기하면 돼. 아니, 머리 이게 기대고 있다고. 와, 준호 형 점점 엉덩이가 벌어지는 거야. 아직 찢으면 돼. 어? 이때 유지하면 괜찮아. 자, 팔 펴주세요, 확실히. 팔 펴야지, 팔. 와, 이거 힘들지? 얼굴 닿았어, 얼굴. 이거 얼굴 닿으면 안 돼요. 얼굴 닿으면 안 됩니다. 얼굴 닿으면 안 되지. 얼굴 닿잖아요, 그냥 끼어안고 있는데. 이거 끼어안고 놓지, 그 끼어안고 아니, 뛰어버리면 나도하지. 더 나가요. 야, 저 방구 한 번 껴. 방구 한 번 껴. 아, 야, 이거 껴야지 안 되지. 누렁이 형, 이거 할게. 누렁이 형. 누렁이 형. 안 돼. 야, 너 뭐 사랑하는 거야? 얼굴. 에이, 이거 안 돼. 에이, 누렁이 형. 내가 풀샷 담당이고. 아, 내가 부산 하면 나 안 나오잖아, 텔레비. 내가 찍고 있잖아, 형. 아, 여기 찍고 있어. 동부야, 이거 봐. 동부야, 또 이거 올라야지. 생각 안 되지. 자리 잡았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아니야. 정말 자리 잡았어. 올라, 이제. 상층 보여줘, 앞으로. 와. 오! 와, 이거 입은 너무 찍어. 입은 너무 찍어. 오. 뛰어나죠? 감독님! 1분 넘었어! 1분 넘었어! 2초 오자! 1분 넘었어! 버터 김준호 씨, 임종모 씨의 기록은 머리를 너무 대고 있었잖아요. 1분 48초. 칭찬해, 우리 애기 칭찬해. 야, 이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놓으니까. 1등한 팀이 5점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2등한 팀이 1점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차태현 씨, 정준영 씨가 6점이고요. 김준호 씨, 임동 씨도 6점. 그리고 형 지금 출발해. 김준호 씨. 형 지금 가 지금. 데프콘 씨는 2점 꼴찌입니다. 울어. 아, 저 정민이 형 울어요. 울지 말아요. 곰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공격한다. 꼴찌는 정해졌고요. 공동 1등이기 때문에 아까 물따기로 깔끔하게 결정 내기로 했잖아요. 이걸로 안 하고? 자, 결승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까지 이기면 이제 잃을 게 없습니다, 저희는. 그럼요. 늪지 가면 되지요. 아이고. 포유류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인사하고. 예예예, 예. 귀여운 포유류. 5판 3선승제 가위바위보! 진짜 이거 공격이야. 아니 이건 잽이야, 잽. 아이, 그런 잽도 공격이야. 반칙맨. 가위바위보. 이겼어. 막았어, 형님.
죄송한데 얼굴은? 뭐야? 이거는 진짜 완전히 카메라 돌려본 말이에요. 1대 0.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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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렸어. 와, 이거 어떻게 뿌려줘? 막았는데 너무 세게 뿌렸어. 아니야. 뿌렸어.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뿌리긴 했는데 형이 뒤늦게 이렇게 올리면서 이게 덮쳐버렸어. 아, 여기에? 막고 형이 이렇게 아, 여기에 붙어. 어쩐지 물론 저게 어떻게 뿌려져. 어쩐지 진동이 좀 오더라고. 딱 소리 났어, 딱. 지리산 올라갈 때라 별로 흥미가 안 생기네. 빨리 가. 네. 야, 지금 쉬엄쉬엄 가는 게 낫지 않냐? 지리산이?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가. 동구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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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2. 야, 이거 뭐야? 야, 이름 뭐야? 이름 뭐야? 무조건 준영이가 돈 벌 거야, 이제. 야, 이겼어. 야, 이 순간 판단력이 되게 빠르네.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빨라. 순간적으로. 아, 아까 그 미끄러진 게 너무 아쉽다. 무조건 뿌리게? 아, 복면. 어디 갔어? 복면 준호네. 무조건 뿌리게? 형, 몰라, 아직. 한번 해봐, 끝까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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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어? 맞았어! 맞았어! 야! 맞았어! 맞았어! 예! 막았습니다. 2대2. 예이! 2대2. 내가 한 번 더 할게. 한번 더 해? 오, 준영이 열받았어. 아니야, 내 미스테이크였어. 나의 실수였어. 형님! 할 수 있어요! 형님, 지금까지 우리가 갔던 길을 생각해봐요. 조수미 선생님의 그 챔피언송 부탁드릴게요. 형님. 따뜻한 이불 속으로 가자, 동구야. 형님. 실력이야. 내가 알려줄게. 왜 어떻게 가르쳐줄 거야? 그래, 난 무조건 찌를 낼 거야. 내가 여기서 빠를 내는 순간 이거고. 목을 내는 순간 난 이거. 야, 이제 이거 하지 마. 야, 이거 하지 마.
알겠어? 근데 왜 끊지고 있어? 얘가 끊 바로 전에 자기가 한다면 알았다 하면서 나한테 가위바위보 연습을 하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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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빠내면 내가 다쳐버려. 바로 연습을 하더니 알아. 난 제세가만 했거든. 와. 아 진짜? 두 번 막았으니까. 젖은 김에 숙지대로 가자. 1등 팀은 차태현, 정준영 씨고요. 숙소 취침. 저기 산장 미팅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 산장에서 네, 미스곰 3마리. 악어와의 만남이 있어서요. 숙지 팀과 지리산 팀은 밤 12시 정각에 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몇 시야? 지금이 11시 20분이니까요. 40분 후에 동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다. 야생야사 펜싱 여행입니다. 3점 가자.